여기까지 한 코너를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시즌2 들어서면서 네. 우리 꼭지를 두 꼭지를 1부, 2부로 나눠서 가기로 했죠. 네. 그래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원래 뭐 우리가 어색한 건 뭐 우리가 어색하지 뭐 어떻게. 어색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이걸 다 구별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표지입니다. 한겨레 21 표지인데요. 아이가 죽어야 인정되는 산재. 근데 저는 IT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사는 좀 못 읽겠어요. 진짜. 슬프더라고요.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앞부분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권하는데요. 저는 메인 기사는 너무 슬퍼서 못 읽고 듣기서부터 읽었습니다. 산재보상 이 정책적인 부분부터 읽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주련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2009년에서 2010년 2년에 걸쳐서 제주련 간호사 27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 하나를 낳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나. 이 정도면은 같은 의료원 내에서도 그냥 옆에서 막 그 건너 다 그랬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났고 뭔가 이상하다. 다들 이상하다 이제 생각만 했는데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역학조사를 들어갔어요. 2011년에 서울대 그 백도명 교수팀에서 붙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강한 생식독성 물질을 간호사들이 직접 다룬 거죠. 그러니까 FDA에서 A부터 X등급까지 이거 생식독성 물질을 쭉 매기는데 X등급 가장 이제 위험한 거 동물과 사람한테서 모두 기형이 증명된 노출이 되면 이 약품으로 노출되면 불임이 되거나 난임이 되거나 실제로 임신이 됐어도 되거나. 기형아가 나오거나 유산을 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한 물질을 이 간호사들이 직접 절구에 빻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룬 게 아니라 꺼내서 절구에 빻은 거야. 꺼내진 않고 이제 이 비닐에 든 채로 이 절구에 빻은 건데 이 이제 비닐이 구멍이 나면서 분진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제주의료원에서는 알약을 가는 기계 이 기계를 안 사서 그래서 간호사들이 직접 이제 빻았다고. 순간 욕했어요 지금. 기계를 하나 주긴 줬대요. 그냥 이제 그 우리 주스 믹서기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믹서기로 갈면은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분진이 확 날려서 그걸 오히려 못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의학적 상식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1년에 걸쳐 27명 임신을 했는데 같은 업무를 했던 직군에서 근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아이를 이제 유산을 하거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는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해보니 사람도 동물도 마시면 안 되는 등급의 약이었다 이건 거잖아요. 다 구속시켜야죠. 이거를 뭐 구속시켜야죠. 네. 초음파 기계 막 이렇게 머리 찍는 기계 이런 거 뭐 수십억 건 하는 기계 덜컥덜컥 잘 싸면서 약 받는 절구 하나 못 사가지고 절구가 아니죠. 기계 하나 못 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돈을 아끼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거든요. 공공의료원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공공의료원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어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은 병상을 자주 회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밥집만 가도 손님이 빨리 들고 나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공공의료원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안 받는 아니면 빨리 나가라고 하는 중증 장기 노인 환자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주 의료원이 뭐 위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좀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인력 감축 요구도 있었고 어쨌든 돈을 막 줄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위에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이 제주 의료원 사측에서. 어떻게 보면 2013년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홍준표 도지사가 이거 적자 나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미 그 몇 년 전에 제주의료원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의료담론을 얘기하면서 공공의료 시설들이 돈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국가가
더 투자를 재정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안 하니까 공공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 기사의 문제의식이 그거지만 이 과정을 피해자들이 다시 재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 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하죠, 네. 지금. 병원 측에서,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왜 이렇게 됐지? 를 해서, 그게 어쨌든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에 걸려있는 일인데, 자기 애를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이 간호사들이 재입증을 지금 이거를 산재라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좀,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좀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생식 독성 물질을 다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흡입한 간호사들이 뭐 선천성 장애를 낳았고 유산을 냈고, 비교적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결국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얘기 네. 좀 집중.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료는 근로자한테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엄마가 근로자인데 이 아기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는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은 이 근로자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산재가 아니다. 산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산재 대상자가 아닌 거겠죠? 그렇죠. 산재 대상자가 아닌 네. 거죠. 법을 바꿔야죠. 이건 뭐 사실 법을 바꿔야 돼요. 이거 말고는 예. 그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낸 사례죠.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나서서 법률 개정 운동을 해야 맞는 거죠. 제가 인터뷰를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 피해자 두 분을 그러니까 그 네 분의 그 장애아 출산 네, 그 사연을 했는데 근데 네 분 중에 두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엄마 몸이랑 아기 몸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조인들은 그 엄마 몸이랑 아기 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아니요 하는구나. 법조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체 이탈이 되는 거야. 자기 애는 한 몸이라고 생각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는 맥락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의 인과관계는 이 간호사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물질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렇죠. 물질은 그 산업 현장에서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의 책임을 방기한 책임은 당연히 병원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변지민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 되게 간단한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산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럴 때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게 유식하게 얘기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그냥 하는 거죠. 언어 도단. 기만적이다. 의료 담론할 때부터 막 되게 준비 많이 해갖고 오늘. 네. 저 오늘 잡지를 오늘 아까 여기 들어와서 봤어요. 네.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약간 그 이쪽에 더 공감 능력이 좀 막 높아져 있어요. 지금 육아휴직. 애보다 갖고. 이분들이 노동자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1심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지금 태아와 엄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동일체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제 2심에 가서 다시 뒤집어진 거죠. 2심에 가서 애가 출산을 하는 이제 순간부터는 근로자와 아기는 분리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법을 아주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을 하냐 아니면 좀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냐 지금 이제 이 논쟁인데 지금 대법원에 2016년 7월부터 해서 1년 9개월째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좀 판결이 나야 이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피해자들까지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산재 관련해서 뭐 저도 취재해보고 하지만 저는 산재 관련해서 선순환을 시키는 방식은 산재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그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한테 국가가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재를 줄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징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장 안전의 강도나 수칙을 높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산재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의 문제는 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산재가 아니냐를 다퉈요. 그러면 산재가 인정이 되면
제한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노동자 책임성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애매하게. 그건 그래서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례도. 그래서 사업자가 빠져나가. 그러면 국가는 여기서 중재를 내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정도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축약해서 얘기하면. 근데 저는 여기서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은 뭐냐면 이런 산업재해나 산업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강하게 징계를 하고 징벌적인 피해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먼저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재가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지금 그 선순환 구조에 못 올라타고 우리가 계속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악순환 속에서 이게 산재냐 아니냐를 갖고 법리를 맨날 다퉈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인데 이걸 좀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기가 정말 꼬물꼬물할 때 아기일 때도 아프지만 이게 계속 이게 크잖아요. 크면서 지금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아기를 데리고 가. 근데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왜 찍어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찍을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4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쪽에 속하는 아이가 이 아이는 그 심장 판막이 아예 다치고 그 다음에 심장 벽이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판막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게 펌프를 심장을 쭉 짤 때 열렸다가 그 다음에 막아서 역류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게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주랑 3주째 이 판막을 찢어요. 그냥 이제 이게 쭉 찢어요. 그러면은 이게 쭉 짤 때 나왔다가 다시 역류를 하죠. 그리고 벽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 이제 피가 섞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피가 폐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온몸으로 간 다음에 좀 더러워지면은 수거해서 다시 깨끗한 피로 이렇게 막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피랑 깨끗한 피랑 막 섞이는 거예요. 섞이다 보니까 이제 산소랑 영양분 같은 게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호흡이 가쁜 거죠, 이 친구는.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인공 판막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고 가슴을 찢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그 생각만 하면은 이게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고 그 생각을 상상을 하면.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정책에 응역하고 삶에 응역하고 이게 좀 구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을 좀 덜어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을 맞춰서 납득할 수 있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좀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A부터 Z까지 딱 만들어서 이걸 던져서 설득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이나 예를 들면 첨단 전자산업, 반도체 같은 반도체나. 네, 그런 경우 이제 이런 산업은 유산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유산율이나 선천성 장애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노동자가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법조계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 생식독성 관련돼서 한 10년 전쯤에 취재를 할 때였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소송에서 번번이 패하죠. 그것과 관련돼서. 왜 수송에서 패하냐면 상대가 인텔이에요. 예를 들면 엄청난 다국적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피해자들은 지금 우리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일반인들, 소시민들이에요. 월급을 받고 아주 젊은. 대체로 이 생식독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사례로 남아요. 그러면 이 다국적 기업의 판례가 사례로 남고 이게 해결이 또 안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독성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클린한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클린하고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가다. 그러니까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냥 이런 사건이 있어도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 이제 흔히 표현하기로 삼성백혈병 사업장이라고 했었던 그 사업장에 존재하는 생식독성 관련자들도 이 판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인터뷰했는데 네. 거기도 아주 비슷한 일을 겪고 있죠. 성희 씨, 그러니까 가명인데 성희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이제 삼성반도체에서 10여 년간 일을 하다가
염색체 이상 발달 장애아를 낳았어요. 네. 구체적인 병명은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에도 큰 이런 일,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도 이제 뭐 제주로원도 저도 가본 적 있는데 꽤 큰 병원이잖아요, 제주에서는. 근데 이런 사업장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의 피해자는 소수화되거나 혹은 그 문제의 인간, 과학적 인간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 당사자들이고, 그리고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어논리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이게, 아, 너무 진짜 슬프네요. 그렇죠. 과학, 제가 또 과학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이 과학적. 지금도 과학기자죠. 과학자. 네. 지금은 뭐 많이 넣긴 했지만, 네. 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게 얼마나 좀 황당한, 실제 현장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두 명을 갖다 놓고, 한 명한테는 계속 독성 물질을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또는 이제 노출이 돼 가면서, 독성 물질 노출돼 가면서 일을 시키고, 한 명한테는 아주 깨끗하게 이제 전혀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뭐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실제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측면도 있냐면 생식 독성이나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독성들을 판별할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25다. 100명 중에 25명 이상이 이 독성으로 문제가 생겨야 이 사업장이 생식 독성이 있는 사업장 판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25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업장은 문제 사업장으로 판별을 안 받죠, 거의 100%.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증 책임의 문제가 사실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어떤 권력, 사회 헤게모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 네. 기사를 쓰고 들여다봐야 하는. 그래서 이제 공유정호 경기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부센터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개연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독성 물질을 써. 그리고 의산이 많아. 그럼 이거 간에 막 그 굉장히 그 개인의 노출 정도 막 비교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렇게 막 아주 예민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툭 탁 쳐놓고, 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 좀 위험한 환경이야. 그럼 일단 인정을 해줘.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산재를 인정을 해줘도 그 예산은 국가대원이 예산에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 비용은. 그리고 국가가 기업한테 이게 예를 들면 니 산재를 줘선 안 되는 이유를 그럼 후에 네가 연구해와, 갖고 와. 그 네 얘기가 맞으면 이거는 그러면 산재 인정을 우리가 안 할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 개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구제 차원에서 국가가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한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학적 입증이라든지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가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의료원 사건은 여성 산재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식 독성에 노출된 여성이 뭐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사산, 뭐 유산, 하혈, 그다음에 불임, 그다음에 장애아 출산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산재로 그동안 거의 인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산이 한번 제주의료원권으로 유산이 한번 인정이 되고, 다음에 불임이 한번 인정되고,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점점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유산율도 되게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유산되는 아이만 건져도 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거를 구조의 문제예요. 이건. 안 하고 구조를 해야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법의 문제나 아니면 이 논리의 문제, 과학의 문제 떠나 저는 당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건져 올려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산재 투쟁을 하기가 어려운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특고가 많아요. 특수 고용직이 많아서 이 사람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캐디. 골프장 네, 캐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가족 친지의 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작업 환경 때문에 유산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만 일 그만둬. 그렇지, 일 그만두라고 하죠. 그리고 쉬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취재했던 분들, 뭐 삼성반도체나 아니면은 제주 이런 분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작업 환경이 나빴다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할수록, 그러니까 산재는 필요하잖아요. 그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그 시선이 오는 거예요. 화살이 오는 게, 아 그렇게 작업 환경이 나쁜데 왜 애를 왜 다녔냐, 애 가지고 그만뒀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두 배로 산재 투쟁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아주 훌륭한 기사 재밌게 봤다고 하는지, 아무튼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후속 취재가 계속 있어야겠죠. 제주 의료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최전선에 대한 기사를 썼으면 중부전선이라든가 후방에 대한 기사도 써야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아재 개그스러운 정리네요. 아무튼 그 계속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고요. 제가 보니까 벤지민 기자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도 오랜만이에요. 평소에는 출연료 루팡 하다가 네, 오래 모처럼.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 김한 기자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어떻게 다음 주에 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육아의 사정이 허락하는 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고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